이런 어이없는 설정이 숨어 있었다니. 아, 왜 말씀해 주셨어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만화 자체보다 멘트로 더 유명한 이 대사. 각종 광고부터 학교 축제 홍보, 게임 영상까지 두루두루 쓰기 좋아 여기저기 사용되는데요. 이 대사가 처음 등장한 시는 김성모 작가의 만화 대털 중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시중에 판매하는 물리치료기를 활용, 범죄에 이용되는 적외선 굴절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고 이를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이 대사를 외치는데요. 그냥 작가가 설명 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장면 다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장면을 그리기 위해 취재를 이어가던 김성모 작가는 실제로 적외선 굴절기를 만드는 법을 알아버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자세히 설명하려니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끝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대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버리는 황당한 전개가 오히려 독자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고 결국 희대의 유행어 로 자리 잡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장면들은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고 보니 다 작가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장면 탑6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위 짱구 웃는 모습. 첫 연재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인기 만화 짱구는 못 말려, 유쾌한 그림체와 소소한 개그 코드로 국내에서도 국민 만화로 통하는데요. 특히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약간은 음흉하고도 귀여운 이 웃음은 장난기 많은 짱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짱구가 옆으로 웃는 거 말고 정면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정면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독자들이 짱구는 어째서 정면으로 웃는 모습이 단 한 번도 그려지지 않느냐 하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작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찢어진 입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라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추측만이 이어지던 가운데 짱구의 작가가 영화 스태프용으로 배포했다고 알려진 짱구 작화시 주의할 점이 유출되면서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해당 주의사항에는 짱구가 웃을 때는 반드시 뒤쪽을 향해야 한다라고 똑똑히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동글동글한 짱구의 얼굴 특징을 살리기 위해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려달라는 세심한 주의사항도 살펴볼 수 있죠. 이는 작가가 어시스턴트나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던 내용으로 정면을 향해 웃는 얼굴은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주지 못해서 절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짱구의 극장판 엔딩 장면에서도 모두가 정면을 보며 미소를 짓는데 짱구와 짱아만 웃고 있지 않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세심하다. 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세계 최초로 짱구가 정면으로 웃고 있는 얼굴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잔! 확실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저는 정면도 귀여운 것 같은데요. 5위 나루토 예토 전생. 퇴물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의 밈으로 자주 쓰이는 예토 전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영순이 여러분 계신가요? 사실 이 단어의 어원은 일본을 넘어서 서양의 닌자의 매력을 알린 만화 나루토에 나오는 기술명이라고 합니다. 작 중에서 죽은 캐릭터들을 되살리는 기술인 이 예토 전생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아쉽게 사라진 캐릭터들을 다시 볼 수 있어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꾸 죽은 캐릭터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고 아예 과대해서 단체로 살아나고 심지어는 아예 살아난 자들을 핵심 병력으로 전쟁을 벌이기까지? 아니 무슨 좀비물도 아니고 너무 자주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한두 명이면 뭐 그래도 이해해보려 하겠는데 작품 후반부에 들어서는 거의 밥 먹듯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수준이라 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예토 전생은 팬들이 꼽은 나루토의 대표적인 아쉬운 설정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작품 완결 이후 나루토 작가가 이 예토 전생을 만든 진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작가인 키시모토 마사시는 한 인터뷰에서 나루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적대되는 인물들을 예토 전생으로 살려냈다고 밝혔는데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나루토가 상대방을 죽이는 순간 그 믿음이 깨지게 되는 것인데 어차피 살아난 건 시체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니 시체를 부수는 것은
괜찮다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아니, 죽은 사람을 온전히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좀비로 부활시켜서 온갖 역할은 다 시켜놓고 그것이 단순히 나루토의 샌드백이 되기 위해서였다니요. 작가의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설명에 독자들의 비난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완결이 난 만화인데다 일본에서만 진행되었던 인터뷰였기에 많은 한국 팬들에게는 이러한 설정이 전해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아는 사람들만 실망해버린 만화가 되고 말았죠. 아,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을 남겨줬던 애니인데 이런 어이없는 설정이 숨어 있었다니 왜 말씀해주셨어요. 4위 코난 검은 조직. 1994년 첫 연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회차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추리 만화 명탐정 코난. 이 코난의 영원한 숙적은 바로 검은 조직이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인데요. 코난이 이 조직의 정체를 밝히고 본래의 쿠도 신이치로 돌아가는 것이 메인 스토리 라고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설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롤을 맡은 검은 조직이 어른이 돼서 보면 너무나도 멍청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원의 절반이 스파이일 정도로 침투하기 쉽고 보안이 허술하고 게다가 나머지 그나마 능력 있는 조직원들도 전부 허망하게 제거당하는 등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게 오히려 의문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여기에도 작가의 특별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는 코난 발매 초창기 이벤트를 마치고 길을 가던 중에 마주친 어린아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난 어른이 되어서 검은 조직에 갈래 라는 발언이었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만화에 나오는 검은 조직을 동경하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작가는 그때부터 검은 조직을 멍청하게 그려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오늘날의 바보 같은 검은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만화의 중요한 설정을 바꿔버린 셈인데요. 비록 검은 조직이 지금처럼 허술하지 않고 전문적이었다면 리얼함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 아이처럼 범죄 집단을 동경하는 이들이 생겨나 작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쩌면 지금의 설정으로 바뀐 게 더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3위 드래곤볼 정신과 시간의 방. 소년 손오공이 소원을 이뤄주는 7개의 신비한 구슬 드래곤볼을 모으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만화 드래곤볼. 주간 소년 점프에서 1984년부터 약 12년 동안 연재돼 지금까지도 인생 만화로 꼽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호평이 많은 작품인데요. 드래곤볼 작중에 등장하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수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설정은 이후 출시된 다양한 만화에서 비슷한 형태로 등장하곤 하죠. 야, 어떻게 이런 설정을 생각해냈나 했더니 네? 놀랍게 도 사실 이 공간은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배경을 그리기 귀찮아서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합니다. 궁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보니 그리기 편안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배경을 산산조각 내거나 만화에 비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귀차니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토사이어인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색 머리 역시 작가가 머리를 검은색으로 먹칠하기 귀찮아서 노란색으로 설정했다는 루머까지 돌았는데 사실 그건 작가가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그렸는데 먹칠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귀찮아서 대충 그린 그림이 오히려 긍정적인 케이스로 작용했다니 어쩐지 작가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토리야마 아키라는 데뷔 전부터 1년간 500쪽 이상의 수많은 원고를 폐기당한 경험에도 끝까지 만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단한 작가라고 하죠. 여기에 드래곤볼도 연재하는 10여 년간 연재 펑크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귀찮음보다는 오히려 성실함에 더 가까운 작가였는데요. 비록 사소한 것은 귀찮아했다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작품을 준비해온 덕분에 드래곤볼의 흥행이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2위 체인소맨 원거리 저주 장면. 2019년 일본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해 2022년까지 1200만 부를 팔아치운 인기작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은 우리나라에도 지난달 11일 넷플릭스를 통해 첫 방영을 시작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 체인소맨을 보다 보면 굉장히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토 신사에서 마키마가 원거리로 적에게 저주를 날려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어라,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화 곡성에서 황정민이 열심히 살을 날리던 그 장면. 나홍진 감독의 열혈팬이라고 알려진 작가 후지모토 타츠키는 영화 곡성에서 황정민이 살을 날리는 장면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해당 장면에 차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화 휴게소에서 덴지가 우동과 소시지를 주문하는 모습 역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황해에서 하정우가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시지를 먹는 장면을 오마주한 거라고 하는데요. 작가의 전작인 파이어펀치는 아예 한국 영화 추격자를 보고 만들었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외에도 이 작가가 영화를 워낙에 좋아하는 덕에 만화 곳곳에 영화의 오마주들이 등장한다고 하니 애니메이션 보시면서 잘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겠네요. 1위 스폰지밥 3D 식사 장면. 바닷속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스폰지밥. 1999년 방역을 시작해 현재 12번째 시즌까지 이어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이죠. 스폰지의 불가사리에 달팽이까지 온갖 해양 생물들이 뒤엉키는 이야기라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스폰지밥은 알고 보면 그 어느 애니메이션보다 보증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플랑크톤이 진짜 음식 대신 홀로그램으로 만든 고깃찜을 먹는 장면입니다. 어릴 때 이 장면을 접했을 때 왜 가짜 음식을 먹지? 불쌍하다 그만 느꼈는데 사실 빛을 통해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의 생태계를 잘 표현한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플랑크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외에 뚱이의 엉덩이가 불가사리 뒷모습을 정확히 보증한 장면이나 징징이가 음식을 먹는 장면 등 그냥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 만든 줄 알았던 캐릭터들이 사실은 전부 철저한 보증을 통해 나온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작가인 스티븐 힐런버그는 애니메이터인 동시에 해양생물학자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했고 해양센터에서 배운 바다 관련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탄생한 것이 네모바디 스폰지밥이라고 하죠. 역시 명작은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었네요. 디지몬 어드벤처의 후속작 파워 디지몬의 주인공인 브이모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잘생긴 외모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잘생긴 브이몬을 탄생시킨 것 역시 작가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이 전작에만 해도 디지몬은 귀엽지만 어딘가 괴물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화된 자신의 작품을 보던 와타나베 켄지가 아구몬의 정면샷이 너무나 못생긴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버렸던 것이죠. 다음 작 주인공은 무조건 잘생기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잘생긴 브이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사소하게 넘어갔던 장면 하나하나에 작가의 의도가 다 숨어 있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한데요. 이제 오늘 저도 집에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봐야겠어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